정유년 새해를 맞아 강원 여성 신년 인사회가 오늘 오전 11시 춘천 스카이 컨벤션 웨딩홀에서 열렸습니다. 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신년 인사회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김진태 국회의원, 한명욱 도 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여해 함께하는 강원 여성, 성공하는 2018, 다시 서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. 식전 행사로는 남녀평등 결의문 낭독과 김금분 도의원이 신앙송을 하는 등 다채로움을 더했습니다. 이날 박흥용 전 도보건복지여성국장과 김수명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지사장에게는 감사패도 전달됐습니다. 강원도민TV 송혜림입니다.